아닌데 다 입었어. 와. 어머님 저런 마사지 샵 잖아요. 어머님 진짜. 산책 신의 손이네. 신의 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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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새로운 초식이에요. 이게 초식. 우와. 아니. 나는 안 말하고 국민 줄 알았더니 갑자기. 30년 동안 안마 받으시면서 할머니 손만 대도 아시겠네요?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딱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버님 한번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주문을 부터 맞추실 수 있어요? 할머니 손을, 손을 맞춰보세요.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내려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버님. 아버님이 과연, 예, 맞출 수 있을지 잠깐 아버님 안경을. 벗으셔야지. 살짝 벗어볼까요? 예. 자, 이제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위주로.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할머니를 맞춰주시면 돼요, 할아버님. 예. 자, 가게 한 명씩 해볼게요. 자. 자, 나중에 말씀하세요. 할머니, 자. 어. 할머니, 자. 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2번. 자, 2번.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2번. 여자는 맞아요? 여자 같아요? 어, 2번도 아니다. 2번도 아니다. 자, 그럼 남자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3번. 천상 여자거든요, 지금 이분. 아, 좋다, 3번. 좋다. 천상 여자예요, 이분. 헷갈리시나 봐. 천상 여자예요, 이분. 헷갈리시나 봐. 천상 여자. 이분. 이해가 되는데? 시원하긴 한데 할머니는 아닌 거예요, 지금. 아, 지금 3번. 자, 그러면 아니야. 4번입니다. 4번. 자, 4번. 그래, 태균이가 해봐, 아유. 그래, 태균이가 해봐, 아유. 그래, 그래. 어머! 해봐, 아유. 그래, 그래. 어머! 오, 딱 맞췄어, 딱 맞췄어. 야! 야! 감동이에요! 예, 아버님, 맞히셨어요. 예. 하긴, 30년을. 야, 잘하셨어요, 아버님. 옛날에 큰술 함치는. 예, 예. 큰술 함치는. 예, 예. 큰술 함치는. 예, 예. 나가서 이제 자기 괜찮을 때는 나가서 여자들하고 많이 놀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집에 와서 자꾸 짜증내고 감지르고 이러니까 그리고 밖에서 막 놀고 들어오고 와서 쪼머리라 뭐 어째라 감지르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미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주무르는 걸 그만하면 그 시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이나 다니고 할아버지랑 같이? 아니죠.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마사지 여행 다니고 싶죠. 뭐, 저, 애국에 뭐, 브라질 같은 데도 가고 싶어요. 브라질이요? 제일 먼데? 제일 먼데? 아르헨티나 뭐, 그런 데도 가고 싶어요. 남미를 좋아해, 남미 쪽을. 되게 정열적인 곳만 좋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일 서운했던 적이 뭐가 있어요? 내가 딸이 아파가지고, 딸네 집에 와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빨리 오라고 막 전화질을 자꾸 해서 하고 하니까 택시 타고라도 가야 되고 밤중에도 가야 되고 예. 아니 이 정도면 그 할머님 그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아니 요즘은 황혼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황혼 이혼도 하고 싶은데 예.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황혼 이혼도 주무시 예. 그래도 영감이 어떤 때는 따뜻한 말을 해줘요. 뭐라고요? 나가서 많은 여자들 만나봐도 네 같은 여자 없다고 네 같은 여자 없다고 할아버지가 같은 여자 없다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아니 할머니 많은 여자를 만나봐도 너 같은 여자 없다 이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셨어요? 예, 그래도 말 한마디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도 네 사랑을 확인해야 해서 난 딴 여자를 만나러 나가겠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예, 예. 영감이 내 병을 다 가져갔나 싶어서 어떤 때는 막 측은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많이 사랑하시네요 할머님께서 제가